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아들을 필리핀에 버린 뒤 4년간 연락을 끊은 한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출국 직전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았다는데요. 아이는 원래 가벼운 자폐 정도였지만 이 버림받은 충격으로 장애가 악화되고 한쪽 눈은 실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첫 소식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의사인 47살 A씨는 지난 2014년 장애가 있는 10살짜리 친아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필리핀의 한인 선교사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500만 원을 주고 귀국했습니다. A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출국 전 아이의 이름을 바꿨고 아이의 여권까지 갖고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엔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4년간 현지 보육원 등을 전전했고 애초 가벼운 자폐 정도였던 정신장애는 소아 조현병으로 악화됐습니다. 왼쪽 눈은 실명까지 했습니다. 선교사는 아이를 돌려보내려 해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고 대사관의 의뢰로 경찰이 나서 지난해 아이를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엔 경남 한 어린이집에, 2012년엔 충북의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 원을 주고 아들을 맡기고는 1년가량씩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점으로 봐서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필리핀에도 유학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은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집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시와 생곡 자원재활용센터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중단된 지 오늘로 11일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를 일단 민간업체에 넘기겠다는 입장인데 주민 대책위는 더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생곡동 재활용센터 입구 도로입니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가 지난 5일부터 재활용품 수거 차량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시내 단독주택과 33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각 구군 수거업체 야적장 등엔 재활용품들이 임시로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차량 진입을 막는 건 지난해 부산시가 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으며 약속한 이주대책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너희들한테 공짜로 넘겨줬고 그리고 너희들은 공짜로 받아갖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건 맞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말자. 이게 저희 쪽 협상 내용이었고 약속 지켜달라. 약속 안 못 지키겠으면 재활용센터 돌려달라. 하지만 부산시는 서병수 전 시장 당시 맺어진 구두 합의 내용에 문제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입 차단을 우선 풀어야만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대책위를 압박하면서 재활용품 적재가 계속되면 민간업체 재활용품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민간 처리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시역 인근에 경남과 울산 등지에 그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위는 부산시의 강수에 또 다른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구군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는 즉시 음식물과 매립 쓰레기 등의 수거까지 전면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구군 업무 담당자를 불러 긴급 회의를 갖고 추가 야적장 확보와 민간업체 섭외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무면허 연극 배우 출신의 가짜 의사 의료 생협 조사가 부실 투성이었다. 자, 저희의 이런 보도 이후 부산시가 또다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수년간 의료 생협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계속해서 적발돼 왔는데요. 근데 그동안 부산시의 감시망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의료 생협을 만들어 자신의 병원까지 차린 무명 연극 배우 출신 일명 홍모 원장. 부산시의 생협 인가를 받아 손쉽게 병원을 차린 뒤 거리낌 없이 무면허 시술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부산시의 의료 생협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 지난 3월 18개 의료 생협에 대한 부산시 점검에서는 과태료나 시정 명령을 받은 생협이 단 한 곳도 없었지만 홍 씨의 무면허 시술이 드러난 이후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제도지만 현장 조사관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소비자 생활 협동자 인가 지적 도정 경쟁 방지 사무라든지 통신 판매 사무라든지 뭐시 단체 판매 거래라든지 사실 혼자서 강원천이라고 해. 더 큰 문제는 정기적인 의료생협 점검 역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료생협 사업의 핵심은 병원 운영인데 의료생협은 부산시가, 병원은 보건소가 감독을 따로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보건소는 생협병원을 일반 병원처럼 취급해 민원이 없으면 점검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면 그거를 행정의 벽을 좀 뛰어넘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의료생협 이사장 등이 허위로 요양급여 1,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창립 130년을 맞아 한국경제 중심에 다시 서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 1889년 부산 객주상법회사로 출범한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30주년 기념식이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삼성과 LG, 대우 등 대기업들의 발상지로 1970년대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옛 영광을 재현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2030 엑스포 유치, 복합리조트 건설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오직 겨울이 지나야 봄이 와고 꽃이 피듯이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산 상의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쳐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세업체가 많은 산업구조상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변화에 대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 전체 센서를 달려 있어서 그 전체를 갖다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부산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술, 4차 산업혁명이 아주 긍정적인 경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130년을 맞은 부산 상이 국내 제2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경제적 역량을 다시 갖출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소상공인 희망찾기 기획보도입니다. 이발소와 문구점의 공통점 하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생활 밀접 업종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락세가 뚜렷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의 사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40년 경력의 이용사 유호춘 씨는 최근 고객층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젊은 층 방문이 는 겁니다. 지금은 바버샵이다 이래 놓으니까 커플끼리도 들어오고. 아 진짜요? 예예. 예. 앉아가지고 딱 남자하고 그런 거 좀 흔히 볼 수 있어요. 간판과 매장 입구, 경대 등의 교체에 든 비용은 500만 원 남짓으로 그중 10%만 자부담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영환경 개선 사업 대상 업소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하락세가 뚜렷한 업종을 선정해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발소, 올해 문구점 순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문구점은 지난해 10월 기준 500개가 겨우 넘습니다. 2년 전보다 10% 준 수치로 사라져가고 있는 대표적 생활 밀접 업종인 셈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힘겹게 문구점을 운영 중인 김지영 씨도 이번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그래도 뭐 한 개쯤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문구점이 부근에는 거의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데까지 가려고요. 동래구 안락동의 작은 꽃집입니다. 꽃집 사장과 대학생, 컨설턴트가 한자리에 모여 매출 증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와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그럼 에어비앤비로 와서 이게 뭐 세트 옵션으로 네. 여기도 이용을 하고 네. 체험을 하고 그냥 코스별로 네, 코스로 이렇게 거죠. 지나가는 거죠. 이 꽃집은 소상공인과 대학생,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의 참가 업체입니다. 이 회째인 올해는 대학생 260여 명이 소상공인 업체 60곳을 지원합니다. SNS와 UCC를 활용한 홍보와 경영 환경 개선 등이 주된 활동 내용입니다. 경제진흥원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현동 목공 골목 등에 이어 올해는 온천천 카페거리 인근 골목 등 세 곳을 선정해 점포별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 골목 상황에 맞는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사업 주체를 선정할 때 그 골목 대표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골목은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을 시키고요. 진흥원은 노약자와 외국인 고객 편의를 위한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 지역 소상공인과 디자이너를 연계해 제품과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임박하면서 기계와 자동차 부품, 화학 등 부산 주력 업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수입액 147억 9천만 달러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특히 자동차 부품과 원동기 펌프, 철강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인은 관련 업종에 대한 긴급 대책판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 피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이용해 일본으로 가려던 여행객들의 잇따라 여행 취소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한 선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대마도행 취소 승객이 4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선사도 일본행 신규 예약이 지난해보다 최대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해공항 일본 노선 탑승 승객도 7월 둘째 주부터 줄고 있는 가운데 에어부산 등 일부 항공사는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에 앞서 검찰 내 선배 기수들의 사퇴가 이어진 가운데 윤 후보자의 연수원 두 기수 선배인 김기동 부산지검장도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검찰이 크게 변화해 국민 신뢰를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검찰총장직 속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차량 바퀴에 발이 껴
위기에 처한 운전자를 구한 정혜정, 이예림, 박시은, 신인경, 정혜림 등 여고생 5명에게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하고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또 이들의 학생들이 속한 반에 피자 21판을 전달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함께 나눠 먹으며 선행 이야기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 여자 상업고등학교 3학년인 이들 학생들은 지난달 28일 수영구 주택가 한 오르막길에서 승합차에 발이 끼어 있는 운전자 A씨를 차를 막아서며 구조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자신의 지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인해 이웃을 찾아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사하구 다대동 57살 B씨 아파트에서 지난해 5월 B씨의 신고로 자신의 지인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오인해 시비를 벌이다 B씨가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